와, 이거 여러분 진짜 지우고 있는데 긁어내고 있거든요. 이렇게 다 긁어낸다면 깨끗하게 또 약재 뿌려서 닦아야 할 거 아니야. 야, 여러분 썸주 공방 최초로 한 진짜 한 3박 4일 3박 4일 갖고 될까? 3박 4일 그 안에 그 안에는 해야지. 우리 딱 먹고 살지. 다른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이 아내가 여러분 지금 다 단장판이 났어요. 도대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갖고 진짜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여는 걸 보고 내 할 말을 잃었는데 진짜 이 형 하루 종일 지금 삐삐 하고 있다고 입에서 여기서 어? 내가 진짜 보여줄게. 지나간다 이거 손 떨리는 거 보여요? 이게 애지간한 힘으로 제거되지도 않아요 지금. 원래 이 형이 수전증이 좀 있지만 힘을 너무 형 이거 손목 형도 나가고 따르다가 형 우리 제일 형을 부려먹자. 동생들의 위험을 살려서 야야 나오라 그래. 오지도 않는 걸 뭐 나오라 그래. 어? 제일 노인네가 안 나오네 아침에? 이럴 줄 알고 도망간 거 아니야 지금? 아니 보통 이 시간쯤 되면은 여러분 그 우리 큰 사부가 와요. 들려 쟤 이런 거 알고 도망간 거 아니야? 저쪽 매장 있을 수도 있어. 느낌 쎄한데? 이럴 줄 알고 안 넘어오는 거라니까 지금? 밥 때 되면 넘어오는 양반이 밥도 지금 포기하고 지금 안 온다는 건 이 사태를 자기는 알고 있는 거야. 아, 근데 진짜 심각하다. 이거 어떻게 다 하냐. 여기까지 여러분 문 닫는 자리까지 묻었고요. 이렇게 보면 썬팅지에도 묻어 올라왔죠? 야 이거 나는 진짜 형 뭔 말을 못 하겠어. 이 정도는 야 말... 한숨 쉬지 마. 배가 더 나와. 인트로에 이런 모습이 보여질지는 몰랐네? 부틸 방음제랑 이게 다 녹아버려가지고 여러분 와 이거를 다 줄줄 흐른 거를 이거를 제가 가급적이면 참 촬영하면서 말이 많은 놈인데 오늘은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. 이걸 어떻게 다 지우지? 지금 보면 이 안에도 녹아 흘렀어요. 겉에만 문제가 아니라고 안에도 문제라고. 수습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이게 한다고 했으니 하긴 하겠지만서도 가슴이 아프네요. 검은 게 흘러내리는데 이게 뭔가 했겠지. 배선 다 탈거하고 유리 다 드러내고 녹아버린 거 다 닦고 긁고 저 안에 여러분 지금 보면 요 안쪽까지 지금 다 흘러가지고 고여서 굳었어요. 저기 보이죠? 고여서 굳은 거. 다시 얘기해봐. 뭐라고? 어? 네, 저 여러분 저기 부려먹기 딱 좋은 제일 형 왔어. 형 하얀 옷을 입고 온 건 오늘 실수인 거 같아. 나도 지금 회색 옷이라 난리 났거든. 형 갈아입을 거야. 나 빨간 옷 입었는데 갈아입었잖아 지금. 형 까만 거 형. 까만 옷. 오 도망가. 오 도망가. 도망가. 안에는 녹여서 어쨌든 어딘가로 빼내야 하잖아. 오늘 진짜 완전 무장데이. 어떻게 생각합니까?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형 표정을 못 찍겠다. 이걸 한... 응? 안 한다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왜 한다 그래가지고 일을 만듭니까?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한 게 아니야. 아니 설마 알고 한다 그랬겠어. 다 녹아가지고 진짜 차 아니 완전 심각하다. 심각해. 웃어야지 몰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 지금 이 사태를. 웃자니 참 일이 너무 크고. 하루 이틀 가지고 될까? 뒤라고 지금 안 돼 있진 않는 상황이라 아 이걸 뭔가 녹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? 그거 갖다 끼고 토시 갖다 끼고 옷도 벗어 임마. 아, 커넥터 뭐 있다. 헤이! 어휴, 잠깐만. 아니, 형, 나는 이렇게 되는 걸 지금 처음 봤어. 이게 뭔 사단이야, 이게. 비닐로만 나와? 근데 부틸이 이렇게 쉽게 녹는 재료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역대급 수습이다. 이거 지금 2박 3일 나는 본다. 아 형 저 안에 더 얘도 저 안에 끝장났어. 다 녹아 붙어가지고. 형 잠깐만 스톱 저 빼고 하자. 이거 빼버리고 하자. 깨지겠다 잘못하면. 야 이거는 연락이 왔을 때 스피커를 바꿔 달라는 연락이었어? 아니면 뭐가 흘러나왔는데 수습 좀 해달라는 연락이었어? 뭐야? 뭐가 흘러내린다고. 헐. 아니 검은 국물이 막 흘러있는데 차에 이게 설마 어디요? 이게 설마 녹았겠거니라고 생각은 우리는 안 했거든.
뭘 하나 발라서 녹았겠거니 했는데 이 부틸 방음제 자체가 이렇게 다 녹아 흘러버렸을 줄은 나는 문짝 안 휘어져? 문이 휘어질 것 같은 파워 아니야? 자,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. 전화 받을 때 이럴 줄 몰랐지. 또 청테이프는 왜 나오는데? 아, 여러분 지금 유리까지 다 뽑아냈고 지금 유리까지 다 제거하고 안쪽을 이제 긁으려고 봐도 뭐 청테이프도 나오고 난리 났어. 지금 유리기어 내려놓은 상태고요. 유리기어도 다 뽑아야 될 것 같고 진짜 철판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이런 걸 두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. 우리 뒷일 어떻게 감당하려고, 그지? 지금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. 이건 우리도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지금 내가 심각한 목소리로 촬영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저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. 아, 이러니 유리창에 다 묻었지. 잠깐 만졌다고 난리 나버렸네. 자, 오늘 여러분 우리 아마 형들이 전혀 웃질 않을 거예요. 이러면서 웃을 수가 없다. 아,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를 지금 뜯다가 아니 진짜 나 처음 보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처음 보는데 야 정말 이렇게 생산이 되면은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가급적이면은 제 채널에서 제품에 대한 호불호는 제가 밝히지 않는 편인데 이렇게 떨어져야 맞는 것이지. 어? 이거는 녹아서 흐르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러는 것은 진짜로 여러분 이건 잘못된 제품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. 내가 야 이렇게 녹아버리면은 너무 녹았어. 지금 다들 달라붙어가지고 봐봐 여기도 여기 이러고 있고 여기도 여기 이러고 있고 형 근데 녹아? 녹기는?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물론 게시물로 한번 올렸지만 이게 뭔지 모르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 진짜 이거 방음제 흘러내렸다고 연락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사태일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네. 생각도 못했어. 이 안에도 지금 다 녹아가지고 형 거기도 엄청 녹아서 고여있지? 안에 벽에 저쪽보단 낫구만. 저기 고여있죠 여러분. 찰랑찰랑하죠. 어. 아, 여기가 공업소도 아니고 우리가 보루를 쓸 줄은 몰랐는데. 아니 형 겉은 닦는다고 치고 자 여러분 조금 녹았거든요. 와 몇 시간 걸렸지? 지금 2시간. 2시간 떤 걸랑 요만큼 닦았거든요. 물구녕 그럼 막힌 거 뚫고 녹여내야지 뭐. 쬐끔 지워졌어요. 쬐끔. 진짜 녹아서 흐른 거 보면 여기도 드러낸 방음제. 여기도 드러낸 방음제. 와 진짜 떨어져요? 온 힘을 다해갖고 뛰는디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? 절대 벌어져선 안 될 사태가 오늘 벌어졌다니까 여러분. 지금 이것도 여기 깨끗하다고 지금 문제가 아닌 것이 이 안에 보면 다 녹아서 저기 고여있죠. 자 여러분 이렇게 히팅건으로 지금 가열을 해가지고 여기를 녹여내고 있어요. 근데 와 잘 녹지도 않는다 형. 어떡하면 좋냐 이거. 한숨만 나와?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와 나 녹긴 녹아요 지금? 형 이거 라이브 했으면 사람들 보고 막 깔깔대고 웃었겠는데? 난리 났었겠는데? 이런 걸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녹이니까 이 틈으로 이제 고였던 것들이 슬슬 새 나오고 있어요. 형 그쪽에는 소변을 얼마나 봤습니까? 이 차가 헐. 이게 저기 지금 물구멍 이 도어에는 물 빠지는 습기 빠지 아 이거 봐 습기 빠지는 구멍이 있습니다. 예, 보면 근데 지금 이 방음제를 제거하면서 그 막아놨던 물구멍을 뚫었어요. 그러니까 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. 도어 안에 찰랑찰랑하던 물이 어쩌면 좋아 이 일을. 자 오늘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자 이런 데 보면 지금 구멍까지 다 막혔어요. 도어 아래쪽에 물 빠지는 구멍도 있고 그런 건데 이런 자리가 저기도 지금 물 빠지는 구멍에 녹아 내려오고 있거든요. 자 여러분 이런 사태는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. 정말로 우리가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차주분들 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린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라고. 형 조금 녹긴 녹는데 히팅건으로 아 뭐가 녹아 내려온다고 좀 전에 밑에서 다 내려와갖고 돌돌 말려있어 밑에서? 보이죠? 자 여러분 이렇게
다 녹아서 비닐로가 줄줄 흘러서 차 문 바닥에 고여갖고 덩어리가 됐어. 돌돌 말려서. 야, 이건 뭐 진짜. 진짜 나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. 진짜 이거 누구 말 맞다나 콜라라도 부으면 녹았으면 좋겠다. 비상사태. 아니 근데 상렬이 형이 저 공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? 딱 변절. 저게 2차니까 편한 거예요. 승용차는 좀 높아. 승용차 하기엔 조금 높아. 야, 우리 구독자분 선물이 아주 그냥 요긴하게 쓰이는데.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제가 카메라를 켜놨잖아. 근데 이 카메라만 이렇게 딱 꺼지잖아요? 그러면 여기 이쪽 저쪽 저기서 막 그냥 참았던 여기 하늘로 승천하고 있어. 형 옆에도 내가 해준다니까. 여기 개나리 이렇게 날아가게 해준다니까. 십장생이 이렇게 올라오게 해준다니까. 이번 편은 형 얼굴 편집을 못하겠다. 그냥 그러려니 해줘요. 이제 어쩔 수 없어. 어떻게 되나? 등유로? 뭔 소리요? 어? 조금 녹는다? 어 녹잖아 형. 여기다 등유를? 어, 봐봐. 어? 조금 녹네? 그 보루를 붙여봐. 비춰봐. 어 녹네? 세보루였어? 올 녹는데. 근데 형 이걸 다 녹이려면 우리가 등유를 여기다가? 한 트럭 부어야 되지 않을까? 그니까 내 말은 녹이자 이거지. 등유를 부어놔서 등유를 발라서. 다 시원한 거 먹어야 돼요 지금. 커피 형님 우리 뜨거운 거 못 먹습니다.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. 자 여러분 등유부터 시작해서 지금 히팅 거네. 어? 5만 가지를 다 동원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래. 아니, 겉은 그렇다고 지운다고 쳐도 이거 안에 어떻게 할 거야. 상렬이 형 등유 갖고 지금. 여기는 등유를 또 잘못 뿌리면 이 플라스틱이 녹는단 말이야.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새카맣게 어두워졌어요. 몇 시인지는 지금 몇 시지? 6시 좀 넘었나? 아무튼 아직 반도 못 지웠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? 형님 오늘 퇴근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야 이거 오늘 안 끝나긴 하지만 퇴근은 해야지. 헐. 아니 이쪽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워진 거요? 조금 지워졌는데 지금 저 안에 보면 그대로 남아있어요. 녹여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막 이거 막 기름때 닦아내고 있고 여기 또 사왔고 저기도 보루 사왔고 신나랑 해서. 와 조명 지금 다들 퇴근해서 집에 가고 있는 이 도로. 어? 부럽다. 와 여기는 여러분 지금 난장판이야. 난장판 형 저거 하나만 남았고. 보루. 헐. 야 이 녹아 떨어지는 기름때랑 어쩔 거야. 형 이 근방에 파는 데 없어 갖고 가신나까지 그냥 다 사왔어. 저 안에 거 저것도 빼내야 되거든. 뭘 빼내? 저 안에 지금 안 보여. 뭘 빼내? 저 안에 갖다 문자 있잖아. 얼? 저거 빼내야 돼. 저 비닐 어떻게 빼냐 저거? 지금 저쪽도 날린 거 같은데? 지워집니까? 저희 다 지웠습니다. 몇 통 썼지 지금 저거 스로틀 클리너를? 야 이게 저 오늘 퇴근 가능한 거예요 우리? 못할 것 같아. 나는 유리막도 있어. 아 저 안에 저거? 응. 어쩜 좋냐? 바닥에 고이는 걸 여러분 이것도 이제 빼내야 되는데. 야 지금 여기 문짝 하나 더 남았고. 아, 여러분 진짜 이게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엄살을 피우자는 것도 아니고 잘못 사용한 자재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벌리는 거예요. 아침에 차주분 표정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. 왜냐면 내가 금액은 얘기 안 할게. 1,200 단위가 아니야. 이 오디오를 전부 튜닝을 하는데 들어간 돈은. 딱 봐도 그렇잖아요. 돈 100만원, 200만원짜리 오디오를 했겠냐고. 아니라고. 근데 야 모르겠어. 내가 지금 할 말을 잃었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볼까 하고 자꾸 고민을 하게 돼요. 뭐죠 뭐. 아, 얘기해 그런 건 달라고. 그러니까 한 박스 더 시켜야 돼. 스로틀 바디 클리너를 여러분 세 박스째 쓰고 있고요. 네 박스째를 시킨다고. 여기 빵꾸 막힌 거 어떻게 뚫어. 아, 여기는 지금 물구멍이 막혀가지고 이 녹아버린 그 자재로 인해서 물구멍이 막힌 거를 다시 뚫고 있고요. 여기처럼 자동차 도어에는 자 숨을 쉬는 구멍이 있습니다. 이 숨쉬기 구멍을 막아버리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거야. 안에서 물이 고이면 저렇게 지금 물 뚝뚝 떨어지잖아요. 안에서 물이 고이면 어? 약간의 희망이 여러분 보이고 있어요. 약간씩 제거되는 게 보고 바닥에 이제 철판이 슬슬 조금 보이고 있어요. 인간 승리.
그 녹아서 줄줄 떨어지는 까만 물을 봐봐요. 진짜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지금. 자,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런 거 저희가 진짜 모르고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하는 건데, 누가 또 해달라고 하면 이건 못할 것 같아요. 진짜 이건 해달라 해도 못할 작업이야. 내가 이걸 하나 더 해달라고, 누가 해달라고 해서 형님한테 만약에 맡기잖아요. 휴가 내요. 그러니까? 휴가를 내요. 때릴까? 때릴 확률이 일단 높고, 여러분, 이 형이 사라질 수도 있어. 그날 휴가 내고 어디로 갈 수도 있어. 그동안 쌓인 휴가 다 써먹을 수도 있어. 아침 9시부터 지금 저녁 7시까지 해서 문 하나 끝났어요, 여러분. 이거 인간 승리 아니에요? 인간 승리? 진짜? 봐, 깨끗해졌어. 뭘 빼? 뭘 빼? 배째? 뭐 저쪽 반 끝났다 치고. 형, 9시간 반 동안 문 하나 반인데 어떡할 거야 이거. 일 잡아온 사람이 반성 좀 해봐요. 자아 비판 해봐. 어? 아, 이제 문 하나 끝났네. 하나 끝났어.